이제 활용도 해야죠. 이런 거를 여러분 다 접으세요. 네. 팝업 접고 접으세요. 접는 스킬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빅셀로 하겠습니다. 이미 있나? 맞네요. 네. 빅셀 잡았고, 그 다음에 프레트죠. 프레트. 여기가 3개가 돼야 되는데.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이템 두 센터 여기 좌측에 놨고 우측에 이제 뭐 놔야 될까요? A 놓고 B 놓고 여기다가는 이미지스 로고를 넣는데 여기다가는 그레이스케일을 놔야 됩니다. 그레이스케일 있나?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 예전 걸 봐야겠다. 그레이스케일. 똑같은 이미지인데 요거랑 달라요. 아 이거 아닌가? 여기다 여기 요거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불려있네. 그레이스케일은 어떻게 쓰는 거냐? 그레이스케일, 아 필터 그레이스케일 100% 이렇게 하면 되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그레이, 케일. 자, 보이시죠? 이게 색깔이 빠졌죠?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하나 만들고서, 그냥 여기다가 똑같은 이미지 재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 그레이, 케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붙이기는, 뭐 넣어야 돼요? A 3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A 3개 하시는데. 샵. 여기다가 이미지에서, 여기는 그, 소셜 아이콘을 거기서 제공하거든요. 쓰면 돼요. 1, 2, 3. 그 다음에,
플렉스 하시고 그 다음에 justify end 하시면 돼요. justify end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justify end는 하면은 예, 우측으로 가요. 세 개에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갭을 한 10픽셀 사실 아이콘 요거 링크 걸면 돼요. 자, 일단 여기 A1이 완성이 됐는데 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거 옆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메뉴 옆에 나와 있는 것도 처음부터 하는 걸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A1 버튼바 완성을 했습니다. 잘 됐죠? 그것도 이제 나왔고 갤러리 탭도 다 잘 되고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것도 움직이고 탭을 했을 때 이렇게 다 이동이 돼야 되니까